어서 오세요. 입꼬리 살짝 걸릴 수 있는 박시현의 다육식물 이야기. 또 모둠 세트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10세트 준비했고요. 다 군생이고요. 보이시죠? 이름도 궁금하시죠? 우리 또 어떤 또 군생들 해가지고 했나? 이번에도 선착순 10분만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싸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똑같이 어떻게 흙을 분리한 후에 우리 식물원에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아이 이름이 뭘까요? 이 아이 이름은 스노우볼입니다. 스노우볼이고요. 스노우볼, 보존 마리아, 아미스타, 그리고 온솔로우 묵은둥이, 그리고 캐시미어 바이올렛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번호는 11번입니다. 식물이기 때문에 이제 똑같진 않습니다. 이제 보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찜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11번이고요. 대신에 제가 또 저를 믿고 또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우리 호주 마리아 이렇게 해서 물이 들어갑니다. 호주 마리아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비교 한번 해봐 드릴게요. 호주 마리아 있고 이제 기존에 이제 3만 원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호주 마리아 3만 원이면 가격 괜찮죠, 그렇죠? 이 호주 마리아 이렇게 이제 피멍이 이렇게 드는 거 보이시죠? 이제 아침 저녁은 날씨가 쌀쌀하니까 이렇게 이제 빨갛게 이제 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빨갛게 해서 물이 들어가고요. 요 지금 제가 제 밴드에서 주문 받습니다. 제 밴들은 박시연의 다육식물 이야기로 오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사이즈를 한번 또 재보자고요. 호주 마리아 색상에 빨갛게 물이 듭니다. 지금 밑에 이제 가을철이니까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은 스노우볼입니다. 멕시코 스노우볼이고요. 식물만 뽑아서 가니까 보세요. 거진 식물은 11cm에서 12cm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보이시죠? 다 비슷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보시면 됩니다. 자, 호주 마리아 보이시죠? 호주 마리아도 그진 기본적으로 12에서 13cm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더 크죠, 그렇죠? 요 사이즈가 보시면은 그지 한 16cm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미스타 군생입니다. 보시면 이제 혹시나 제가 얼굴에 손상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미스타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아미스타. 제가 지금 기본적인 하엽 정리는 해드릴 건데요. 밑에 아랫부분에는 하엽 정리는 못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게 분리됐을 때 속상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게 입장이 제가 포장하면서 몇개 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온솔로우고요. 온솔로우 또다 똑같이 제가 하엽 정리해서 다 보내주진 않습니다. 그냥 흙만 해서 보내드리고요. 캐시미어, 크레스탈 캐시미어예요. 요 1번, 요 군생 이렇게 해서 보세요. 판매는 제가 저희 밴드에서만 판매합니다. 요 세트 10분만 딱 7만 원에 모십니다. 10세트입니다. 많은 분들은 드리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똑같은 사이즈로 해서 될수 있으면 맞췄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11번이고요. 그럼 이제 12번. 요 12번입니다. 12번 우리 이제 캐시미어에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외목대에서 들어갔고요. 캐시미어에요. 12번이고요. 외목대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외목대에서 들어갔고요. 식물의 높이는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식물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한번 보세요. 식물의 높이 이렇게 해서 보시면 식물의 높이가 한 이제 20cm 왔다 갔다까지는 아니고요. 더 작은 사이즈도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그냥 이제 식물을 뽑았을 때 높이니까 또다 틀립니다. 그래서 한 15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번호는 12번이고 아미스타 묵은둥이 여기 하엽져 있는 거 있죠? 요 하엽은 제가 지금 이제 요 영상을 담고 이거 제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온솔로우고요. 온솔로우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온솔로우고요. 온솔로우가 요 정도 13cm 정도 나오고 이게 우리 아미스타
이 정도 나오죠. 거진 한 14에서 15cm 정도 나오고, 소노볼 사이즈. 소노볼 사이즈는 거진 비슷합니다. 그죠? 소노볼이랑 이게 우리 지금 보시는 요 아이가 지금 호주 마리아죠. 호주 마리아가 최고 큰 사이즈고요. 대부분 이제 보시면 호주 마리아는 거진 한 11에서 12cm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제가 13번부터 또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 호주 마리아고요. 호주 마리아 소노볼이고요. 소노볼이고요. 그리고 아미스타입니다. 아미스타 묵은 아이. 아미스타 온슬로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캐시미어는 좀 작습니다. 요 캐시미어는 조금 작은데 보세요. 요렇게 약간 휘어졌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를 높이가 지금 보시면 좀 작습니다. 1번 나오고 11번 나오고 해가지고 보시면 한 21cm 정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14번 가겠습니다. 14번 캐시미어고요. 14번 캐시미어 이렇게 해서 보시고 오늘은 14번입니다. 14번 그리고 아미스타고요. 아미스타 군생인데 지금 보시는 요 14번의 아미스타는 약간의 분리될 수 있습니다. 14번의 아미스타는 분리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14번의 아미스타는. 그리고 온솔로우고요. 온솔로우는 제가 하엽 정리 안 합니다. 그리고 소노볼. 그리고 호주 마리아죠. 호주 마리아 이렇게 해서 보세요. 그럼 이제 15번 가겠습니다. 15번이고요. 15번 가겠습니다. 소노볼, 아미스타, 온솔로우, 그리고 캐시미어. 16번입니다. 16번 캐시미어고요. 언솔로우고 제가 이렇게 언솔로우 보시고 아미스타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엽 정리하면서. 그리고 소노볼이고요. 소노볼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렇게 노란 색깔 하엽 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또 얘는 16번입니다. 이렇게 16번이고요. 17번 보여드릴게요. 17번입니다. 17번이고요. 17번의 선호볼입니다. 17번의 선호볼. 어우, 17번에 여기 아미스타는 금이 나왔는 것 같은데, 그쵸? 이거 보이시죠? 얘는 금 같죠? 부분적인 금 나왔네요. 그쵸? 17번 가져가시는 분은 금 가져가시네요. 이거 보이시죠? 금. 이게 온솔로우 17번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탈이고요. 크리스탈. 이렇게 보세요. 요 대입니다. 크리스탈이고요. 그리고 이제 18번. 18번입니다. 18번. 이렇게 대보시고 크리스탈. 나중에 색상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듭니다. 그지? 밤색으로 물이 드는데,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아이들 검색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온솔로우고요. 그리고 아미스타.
지금 보시는 것은 18번입니다. 18번에 보시면 얘도 지금 검 나오네요. 그렇죠? 18번에 아미스타도 검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검 나오는 거. 18번에 아미스타고요. 18번에 스노우볼입니다. 18번에 스노우볼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제 영상, 제 박시훈의 다이오 밴드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호준 마리아입니다. 호준 마리아. 여기 약간의 요 상체 있는데 괜찮습니다. 요거는 상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19번에 호준 마리아 보여드릴게요. 19번입니다. 19번이고요. 이렇게 19번 호준 마리아. 지금 호준 마리아 여기서 농장에서 3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노우볼 19번입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19번이고요. 아미스타. 요 아미스타 목대 보이시죠? 요 목대는 제가 제거를 할 겁니다. 아미스타. 이게 흰색에 있는 것은 이건 살균 살충제를 뿌렸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솔로우고요. 언솔로우. 그리고 19분의 캐시미어고요. 20번입니다. 20번의 캐시미어고요. 20번의 캐시미어고 엄청 크죠? 20번입니다. 20분의 온솔로우 갑니다. 온솔로우 가고요. 그리고 스노우볼. 그리고 20분의 멕시코, 20분의 호주 마리아입니다. 20분의 호주 마리아. 이렇게 꽃이 이제 빨갛게 물들었네요. 그쵸? 제가 아미스타랑 안 보여드렸네요. 그쵸? 요 20분의 아미스타. 요게 군생이기 때문에 이래요. 제가 요것도 한번, 요 아이가 지금 비실비실 하는가? 한번 봐드릴게요. 20분 혹시 하시는 분. 괜찮습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얘가 금이네요. 3방금이죠? 보이시죠? 20분의 아미스타는 3방금입니다. 요거 보시면 3방금 보이시죠? 제가 보기에는 3방금 같아요.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보기에는 3방금 같습니다. 요거는 잘 보시고 선택하세요. 요, 지금까지, 총 10개를 한번 해봤고요. 제가 기본적인 요런 하엽은 정리를 해드리는데 깨끗하게 하는 게 깨끗하게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깨끗하게 해드리지는 못해요. 이렇게 보시면 요런 부분 있죠. 요런 부분은 어차피 다 하엽으로 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묵었습니다. 묵은 둥이. 지금 아마 요런 아이들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있는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 이제 좀 좋게 해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해드리는데, 그거는 제 밴드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 밴드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번호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그쵸? 그거 잘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제 밴드에서 주문 받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